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 재밌고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. 헐. 이렇게 혼자 운동하시다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무중량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많은 횟수를 하시다가 지쳐서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오늘은 스타, 즉 파트너의 중요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고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자, 벤치프레스는 동선을 이해하기 쉬워요. 동선을 미리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셔야 돼요. 동선을 확인해 보세요. 이 친구의 동선은 명치에 갔다가 지금 아랫가슴에 닿았다가 다시 윗가슴으로 올라오는 사선의 그림이 있어요. 스파터가 이 친구가 여기서 락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올리지 못하면 이 친구가 올리는 사선으로 올려주셔야 돼요. 이게 첫 번째예요. 두 번째, 힘의 변화, 즉 장력의 변화인데요. 벤치프레스가 아래에 있잖아요. 아래에서 힘을 받으면 위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많은 힘이 생겨요. 무슨 얘기냐면 가슴이 멀어지면 멀어지면 힘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. 뭐라 그럴까, 운동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근력이 좋은 사람들 우연을 해보면 서로 이해를 해요. 이 스팟이 얼마나 중요한지. 왜냐면 그 세트를 망했다고 표현을 해요. 스팟을 망치면 하나, 두 번 느려지겠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 할 때 힘들면 그냥 스팟을 올려버려요. 무슨 얘기냐면 귀중한 횟수였다는 얘기예요. 힘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근력 같은 경우에는 근신경계를 발달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윈도우였는데 그것을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. 동선에 따른 힘의 변화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. 자, 스쿼트를 하실 때 여기서부터 멈춰봐. 멈추면 잡아주시잖아요. 여기 때는 힘을 좀 같이 주셔야 돼요. 힘을 주시다가 점점 올라가면 힘을 빼시다가 이 친구가 들면 손을 놔주시는 식의 기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힘의 변화도 있겠지만 속도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센스인데 스쿼터가 이 센스를 잘 못 잡으면요 절대로 좋은 스파터가 될 수 없어요.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랑 운동하는 걸 왜 좋냐고 왜 좋아했냐면 제가 그런 것을 잘 탔어요. 하나, 첫 번째, 두 번째. 점점 승충이 늘어지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. 점점 늙어지면 자, 뭐 이 다음번의 횟수는 아예 못 들 것이다 아니면 천천히 들 것이다 아예 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이 벤치 스파트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상황이에요. 이 친구가 이것을 다섯 개 할 거예요. 그냥 다섯 개를 제가 다 도와줘야 돼요. 근데 이제 만약에 마지막 세트라면 만약에 힘든 부분이 3개부터면 그때부터 끝내면 되는데 일단 5개가 먹고요. 5개 제가 도와줘 볼게요. 기억하셔야 될 건 동선 파악에 장력의 변화, 세 번째는 속도 변화에 벤치프레스의 동작, 동선만 갈 수 있게끔 제가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친구가 밀다가 멈추면 무슨 뜻이에요? 더 이상 못 민다는 얘기예요. 혹은 이제 무게가 올라가다가 뒤로 떨어지면 그 상황에서 제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개입할 때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너무 세게 민다, 속도감이 있죠? 속도를 잘 보시다가 세게 밀면 제가 살짝 힘을 빼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더 빼고 이런 식의 기교가 필요하세요. 하나 팁 드릴게요. 처음에 드실 때 이걸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. 되게 천천히 들어주시면 안 되고 되게 여러분들 같은 분이 뭐 힘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신 분은 한 손으로 좀 상관없어요. 그렇지 않은 이상은 손목을 아래로 집어드시고 손 말고 손목을 집어드시고 자세 낮춘 다음에 하나 둘 하고 손목을 올려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세게 올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놔주시고 손 떼셔요. 여기. 세게. 아주 잠깐만요. 아이고 안 돼. 저... 준비 시작. 가주세요. 하나, 네. 속도가 느리잖아요. 그럼 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여기서 들었어요. 아마 세 번째까지 가능할 거예요. 절대 기 많합니다. 친구 혼자 할 수 있으면요. 자, 밀어. 좋아, 굿. 네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해봐. 푸쉬. 자, 내려갔죠? 그럼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. 자, 호흡하고, 그대로 밀어. 호흡해. 점점 위로 올라가죠? 호흡해! 자, 자, 밀어. 오케이, 이 상태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자, 박수. 되게 멋있죠? 와. 빨리 해주세요. 파트너의 중요성, 스팟의 중요성은 제가 항상 언급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랑 운동하시는 분들 다 느낄 거예요. 얘도 이제 잘 배워서 저를 좀 도와줘요.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횟수를 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스팟을 받아서
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, 정치계가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경험이 될 수가 있잖아. 근데 이것을 세게 들어버리는 동생처럼. 제가 운동하려고 준비 중인데 얘가 다 들어. 얘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어요. 교감을 나누면서 속도가 떨어지느냐 했을 때, 혹은 너무 빠르냐 했을 때는 아예 놔주시고요. 점점 올라갔을 때, 멀어졌을 때 힘이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관여를 말아야 된다. 게다가 굉장히 힘든 횟수에서는 제가 호흡도 잡아줘야 되고 자세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도 잡아줘야 된다. 기교, 제가 경험해서 얻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센스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같이 운동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랑이었습니다. Helium.